우리나라 4DX 영화관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다양한 콘텐츠를 앞세운 국내 4DX는 이미 50여 개 상영관이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제 인증을 받은 공정무역 제품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00여 가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며 매출액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 우수 패키징 신기술에게 수여하는 코리아 스타 어워즈가 열려 미래 패키징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사물 인터넷 융합 제품과 친환경 제품들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ATC 연중기획에서는 차량용 소형 DC 모터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소개합니다. 이미 세계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글로벌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I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움직이는 의자에 물까지 쏘는 4DX 영화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마치 영화 속에 있는 듯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4DX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제는 기술력과 콘텐츠를 앞세워 세계로 수출하며 글로벌 4DX 영화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액션 장면이 나오자 영화관 의자가 움직이면서 바람이 불고 물까지 튑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4DX 상영관입니다. 특수 환경 장비와 모션 의자가 결합돼 영화 장면에 따라 오감 체험이 가능합니다. 글로벌에 지금 저희 37개국, 그다음 237개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 그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2009년 상암 CGV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전국의 4DX관은 31개관이 운영 중에 있고요.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영화 산업 박람회. 한국의 한 업체가 토탈 시네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참가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화와 기술을 융합한 컬처 플렉스라는 콘셉트를 내세우며 4DX와 스크린X 등의 다양한 특별관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영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신기술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상영관이 있는 곳은 중국. 세계 4DX 영화관 점유율 23%를 차지하며 51개 상영관을 운영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개봉하는 작품 수와 관람객도 눈에 띌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4DX로 개봉한 영화는 75개, 1천만 명 이상이 관람하며 지금까지 총 누적 관객 수도 3천만 명 이상에 이릅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와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통해 매년 새로운 4D 기술을 개발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인기 비결입니다. 아이 스튜디오라는 전문가 그 4D 에디팅 그룹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하고 한 보름간 협업을 해가지고 4D 에디팅을 하는데 영화 장면과 4D 효과의 어떤 매칭률이 굉장히 높아서 관객들이 많이 찾아주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DX 바람과 함께 또 하나의 영화 관람 문화로 자리 잡은 4D 영화. 뛰어난 기술력과 다양한 콘텐츠를 내세운 국내 4DX가 세계 4D 영화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 공정무역 제품은 원료에 대한 정당한 값을 지불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착한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국제 인증을 받은 공정무역 제품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소비자들에게 윤리적이면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통하며 매출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품마다 붙어있는 똑같은 인증마크,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공정무역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어린이나 여성의 노동을 착취하지 않고 생산자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한 원료로 만든 제품, 친환경 재배와 유전자 변형이 없는 농산물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1997년 설립된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생산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유통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사를 세우면서 이제 마크를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요.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공정무역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한국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11년도에 저희가 런칭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8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은 물론 스스로 공정 무역 제품을 사용하던 업체에서도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커피를 비롯해 초콜릿, 차 등 국내에 유통되는 공정 무역 제품 종류만 해도 100가지가 넘습니다. 참여 기업이 늘면서 공정 무역 제품의 매출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전년 대비한 10% 성장한 56억 원 정도 판매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상승될 예정입니다. 세계 공정 무역 제품 시장 규모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 지난 2014년에는 125개국에서 3만여 종이 넘는 제품이 판매되며 8조 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 뉴스 이창수입니다. 제품을 보호하는 패키징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래 패키징 기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코리아 스타 어워즈 수상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올해는 하이퍼 패키징을 접목시킨 친환경 포장 기술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이를 기계에 넣었더니 하나의 상자가 돼서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종이 상자 접이기. 얇은 종이부터 두꺼운 종이, 흔히 쓰는 기본형 상자와 오픈형 상자, 골판지 헤드 상자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상자를 접어냅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상자 품질의 불량률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인건비와 물류비 절감은 물론 작업 공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요 사이즈 변환이 아주 자유자재로 됩니다. 이게 기계당 거의 100가지 이상의 사이즈를 메모리 기능으로 해서 번호만 터치를 하면 자동으로 사이즈 변환이 되게 돼 있고요. 얇은 시트 형태의 진공팩에 공기를 주입하자 금세 부풀어 올라 상자 모양이 됩니다. 겉으로는 그냥 비닐팩처럼 보이지만 스티로폼과 비슷한 단열 효과가 가능한 보냉팩입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16시간 동안 냉기가 유지될 뿐 아니라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공간의 활용도나 또는 환경의 어떤 친환경성 면에서 기존의 어떤 스티로폼 박스와 크게 대비된다. 그리고 그 기술적인 가장 큰 특징은 공기를 이중으로 해서 외벽을 보냉 효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두 업체 모두 뛰어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미래 패키징 신기술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소재의 IoT를 접목한다든지 환경 보존이나 비용 절감을 실현한 다기능 하이퍼 패키징을 구현한 제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이퍼 패키징이라는 것은 기존의 제품에 좀 더 기능성을 더함으로써 소비자들과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품인데요. 가장 또한 중요한 것은 제품의 가격은 또한 더 낮추면서 그러한 기능을 더했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품 보호라는 1차원적 기능에서 벗어나 지구를 생각하는 착한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패키징 분야. 친환경적인 포장 기술들이 패키징 산업을 주도하면서 리듀스, 리사이클, 리유즈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선정된 기업을 소개하는 ATC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자동차에는 와이퍼나 창문, 선루프 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모터가 들어가는데요. 이 차량용 소형 모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연구개발에 몰두하며 지금도 작고 가벼우면서 성능이 높은 모터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소형 DC 모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주력 품목은 파워 윈도우 모터와 와이퍼 모터, 엔진 쿨링팬 모터와 선루프 모터 등 4가지. 30여 년 동안 자동차용 DC 모터 개발에 몰두하며 성능은 높이고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데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파워 윈도우 모터의 경우 개발 초기 660g에서 현재는 절반가량인 335g으로 무게를 대폭 줄였습니다. 경량화를 위해 알루미늄을 플라스틱 소재로 바꾸고
히토류 대신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사용해 원가를 낮췄습니다. 감성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한 저소음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을 집약시켰습니다. 경쟁력은 저희가 제품 면으로 보면 소형 경량하면서 성능은 좋고 특히 이제 요새 그 소비자들이 찾는 그 감성 품질, 저소음 이런 쪽에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격 경쟁력도 우수합니다. 실제 비가 오는 환경의 성능 시험실, 여기에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실제 차량 와이퍼를 테스트할 수 있는 복합 환경 소음 시험실도 갖췄습니다. 이 밖에도 고온과 저온 환경 등 고객 만족을 위한 내구성 테스트가 여러 차례 이뤄집니다. 사업장에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각 제품마다 표준화된 자동화 라인이 가동되며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입니다.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바코드가 읽어 자동으로 넣고 꺼내는 물류 시스템과 부품을 저절로 옮겨주는 무인 자동 운반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은 80여 명. 기업 부설 연구소는 정부로부터 ATC 우수기술 연구센터로 지정될 정도로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자랑합니다. ATC 신기술 과제로 모터에 전자제어가 추가된 고성능 시스템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으로 30%의 국내 자동차형 소형 DC모터 시장을 차지함과 동시에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며 세계 시장 역시 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액의 5% 이상을 꾸준히 R&D에 투자해 기술력을 키워온 결실이며 지금도 그 비중은 늘려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신기술, 신제품이 우리 회사의 그 장래 먹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자동 전자제어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그 저소음, 초경량, 초소형 모터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 연구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DY오토는 신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것이 목표. 오는 2020년 매출 5조 원에 10% 이상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글로벌 50대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메디치 효과를 통한 새로운 수출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무역협력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메디치 효과는 서로 연관이 없는 업종 간의 융합을 통해 창조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무역협력과는 관련된 부처, 민관과의 협업을 통해 소비재 수출에 앞장서고 신규 유망 지역과 업종의 수출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른 업종과 소비재, 제조업과 서비스, 또 민간과 정부 간의 협력과 융합을 통한 해외 공동 진출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기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펀드가 만들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기 바이오 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9일부터 운용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펀드는 민간 벤처 캐피탈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초기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액수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투자금은 산업부 출자 100억 원과 최소 200억 원 이상의 민간 자금으로 조성하고 이 가운데 일정 부분을 초기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백화점 매출액과 문화시설 입장객 등이 급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에서 8일까지 나흘간의 연휴와 지난해 같은 기간을 비교한 결과 백화점 매출액은 16% 증가했고 고궁 입장객 수는 70%, 교통량은 9% 늘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날과 주말 사이에 있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거나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하는 등의 내수 진작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습니다. 기재부는 나흘 동안의 연휴 기간이 국내 여행과 여가문화 활동, 쇼핑 등 소비를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광고와 판촉비 집행 내역을 통보하고 가맹점주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 연도가 끝나고 3개월 내에 가맹점주들에게 당해 연도 광고 판촉 행사 세부 내역과 행사별 비용,
가맹점주 부담액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산출 근거가 포함된 세부 집행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취업자 수 증가 규모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청년 실업률은 10.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상승했고 전체 실업률도 3.9%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올해 3월 30만 명에서 지난달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월부터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제조업 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자 증가와 늘어나지 않는 취업자 수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은 뉴스와이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우송에 위치한 충북 산악 융합지구에서 지역기업과 청년인재를 연결하는 2016년 희망이음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3만 9천여 명의 청년들이 지역 우수기업 1,736개사를 탐방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10일부터 21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한류상품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류상품박람회는 중국 선양을 시작으로 시안과 충칭 등 3개 도시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개최됩니다. 중소기업청이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새로운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 진출 모델인 우수 중소기업 제품 역직 구몰 입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이번 역직 구몰 입점 사업에는 SK플래닛과 롯데닷컴, 현대홈쇼핑이 참여해 천여 개 중소기업의 입점 판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추천 서비스 관한 특허 출원이 지난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252건으로 2014년 기록한 146건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이 중 고객 맞춤형 추천 서비스 관련 특허 출원 비중이 2012년 47%에서 지난해 61%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업 채용 정보입니다. 안국약품에서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합니다. 학력에는 제한이 없으며 5월 22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CJ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올리브영 매장을 관리할 신입 직원을 모집합니다. 원서 마감은 5월 22일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2016 상반기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신입 경력을 모두 채용하며 5월 22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KDB 산업은행에서 분야별 전문직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 학력과 2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며 원서 접수는 5월 23일까지입니다. 빙그레에서 2016년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합니다. 원서 마감은 5월 24일이며 전역장교 출신이나 대졸 이상 학력이 필요합니다. 메조미디어에서 분야별 경력사원들을 채용합니다. 학력에 상관없이 경력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원서 마감은 5월 29일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행사 정보입니다. 아시아 최대 IT 마켓플레이스로 불리는 월드 IT쇼 2016이 오는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5월 19일과 20일 이틀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6 글로벌 취업상담회가 개최됩니다. 장소는 코엑스 D2홀입니다. 대한민국 해양 레저 산업의 발전을 살펴볼 수 있는 2016 경기 국제 부트쇼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게임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상반기 최대 게임쇼인 플레이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전시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4일간이며 킨텍스 1, 2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용과 행사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4월 들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미스매칭, 하루빨리 풀어야 할 국가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